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빅스톤 리버, 주어죠. 대문자. 자, 이 큰 돌로 된 강이란 것은 it's not, 아니에요. 자, what,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what its name suggest, 자, 의문사. 자, its name 주어. 자, suggest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what은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란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무언가라고 해석해요. 명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 무언가. 우리가 의문문일 때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명사일 때 무언가. It's 이 강의 이름이 suggest, 제안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 그대로 액면가가 아니란 말이죠. 자, it is actually. 자, 이 강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강은 actually 실제로. 자, 기다란 선으로 된 거대한 돌들인데. 자, stretching 또 어법 이거 주의하시고. 자, 돌들의 성질 나타내죠. 본연의 성질이니까 stretching 하는. Down the side of the mountain 까지 뻗어나가는. 자, 아래로 뻗어나가는데 강의, 네, 산의 옆면을. 자, it i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자, 이것은 it, 이 강은. 자, believed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쓸 때 어법 여기 to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믿어지는데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어 썼죠. 유발되어져 왔다고 믿어지고 있어. 자, by the rock slide. 하면은 뭐죠? 돌이 굴러 떨어진. 돌이 돌이 굴러 떨어진 것 때문에 됐다고 믿어지는데 대략 만년 전에. 자, 여기서도 지각동사의 수동태 플러스 현재 완료 까지 썼기 때문에 이 문장도 지금 신경 써서 나중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at that time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만년 전이죠. 자, 만년 전에.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 glaciers에 s 들어가요 여기. 자, 그래서 빙하들이 있었는데. 자, on the 어디에? top of the region's mountain에. 자, 그 지역의 산 꼭대기에 있었고. 자, mountain top이 또 주어요. S로 들어갔네요. 이 산 꼭대기들은 were crushed, 수동으로 썼죠. 또 수동태라고. 충돌되었는데, 충돌. 자, 충돌돼서, 충돌해서 부서지다가, 부서지다. 충돌로 부서졌는데, 자, into라는 전치사 때문에. 자, into giant rocks, 거대한 돌들로. 자, by heavy weight of this size. 자, 하면은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이 빙하에. 자, after, 후에죠. 자, 빙하가 melt, 녹다. 자, 녹은 후에 그 돌들은 비가 시작했는데 또 슬라이드 다운, 미끄러져 내려오기를 시작했어, 목적어. 자, 그 다음 여기서 어법 주의하셨는데 creating 하면서 ing 들어갔죠. 자, ing 들어간 이유는 실제 주어를 한번 더 넣어보면 나옵니다. 실제 주어는 아까 누구였죠, 우리? 자, 그 돌들이 지들이 만들다에 만들면서 커다란 스톤 리버를, 강을. 사실상 강은 아니고 돌로 만들어진 강 모양이란 말이죠. 자, it은 여기서도 그 강은 주어졌다 수동태. 자, 이 it 강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 이름이. 자, 왜냐하면은 자, it looks like에서 그것이라고 계속하면 안 되죠. 이 강이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전치사 때문에 명사 들어갔죠. 자, river 강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not because it's actually flow,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흐르다. 자, 그래서 because, not because 들어갔죠. A가 아니라 B 때문이죠. 자, 실제로 이게 흐른다는 게 아니라 강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강은 또 현재 완료 has been motionless. 자, motionless에서 this는 not의 뜻이죠. 그러면 움직임이 없었는데 since the original rock slide. 그러면은 첫 번째 원래 돌이 그 붕괴돼서 산사태가 난 후에. 자, despite 뒤에는 구 들어가죠. 자, 구. 그래서 이것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도 불구하고 뭐야? 실제로 물이 안 흐름에도 불구하고. 엄청 기네요. 뚜루루루루루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자,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running water는 흐르고 있는 물이. 자, can 조동사 BPP. 또 여기도 지금 PP로 썼죠. can BPP 가능성이 있는데 BPP 들려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can BPP 조동사
BP 이거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스캔 BPP 노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망했다. 자, at the Big Stone River에서. 자, 그다음 그 소리는 자, 실제로 그러나 에스프로듀스도 만들어지는데 자, by small stream 작은 개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 비니스 아래죠. 돌 아래. 실제로 물이 흐르진 않고 물 아래에서 돌 아래에서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조금 들리긴 한다 사실. 요 정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돌들이 산사태 같이 나면서 강 모양으로 생긴 거지. 이게 실제 강은 아니지만 이름만 저 빅스톤 리버다라는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빅스톤 강의 이름의 유래.